152페이지 수수료 맞아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52번에 우리 프린트 52번에 수수료 있습니다. 수수료 52번에 있는 거 먼저 정리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게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중개 수수료는 중개 보수로 바뀌었습니다. 보수가 변호사 수수료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라는 말로 고상한 말로 바꿨고요. 수수료는 아직도 중개보수 외에는 수수료라고 합니다. 자, 수수료는 첫 번째 응시 수수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라는 것만 알면 되고 조례의 내용 뭐 많은지 이만은지는 시험에 안 나오죠. 조례의 내용은 그 다음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게 있는데 등록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 재교부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교부입니다. 교부 여러분들 합격하면 자격증 줄 때는 수수료 안 받고 그냥 줍니다. 재교부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낸다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교부는 응시수료를 냈기 때문에 따로 자격증 교부할 때는 공짜로 준다고 돈 안 받고 자 그 다음에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위탁되어 있는 경우 위탁 지금 시험을 위탁해놨잖아요. 시도이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보면 19개가 있는데 일단 이 9가지가 지금 우리 문제풀이 책에 있는 범위입니다. 이 프린트를 그냥 프린트만 따로 암기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문제 풀면서 프린트를 찾아서 역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52페이지 수수료 납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했는데 기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니언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 내야 되는데 디귿에 휴폐업 신고는 수수료 내라는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리얼의 자격증의 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자격증 교부 신청하는 자 이거 리얼은 조금 말이 이상하네요. 등록증 교부 신청이죠.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리얼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재교부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 신청을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개사무소는 자격증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중개사무소는 등록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등록증으로 고쳐야 돼요. 리얼은. 그래야 답이 맞죠. 처음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 했잖아요.
미음에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 고용신고도 수수료내라는 말 없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하고 리얼을 자격증이라고 하지 말고 네, 뭐라고 해야 된다? 등록증. 등록증이라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기역, 등록신청, 리언, 분사무소 설치신고. 디귿에 인장등록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 없죠? 리얼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고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두 가지잖아요. 응시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답은 5번이고요. 기역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고요. 디귿의 등록 신청은 시군구 조례죠. 예를 들면 시군구 조례면 청주시 상당구에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어느 수수료입니까? 상당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까? 청주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입니까? 수수료가? 예, 청주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상당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돼요. 상당구는 조례가 없어요.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죠. 그래서 청주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등록 신청은 청주시 하는 게 아니라 상당구청장한테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관청, 신고관청, 소관청, 허가관청 전부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해당 관청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비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구에는 조례가 없어요. 자치권이 없으니까. 제주도 서귀포시장하고 제주시장도 비자치구죠. 자치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원희룡 지사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임명하는데 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 어쨌다 인터넷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임명직이라고요. 자치권이 없으니까 제주 서귀포시장, 제주시장도 마찬가지고 청주시 상당구 어디에 구가 있는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죠. 뭐 안산, 안양 뭐 중 많습니다. 성남, 고양시 등등 포항, 창원 이런 데는 구가 있는데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답 5번이고요. 다음은 포상금 154페이지 포상금 보겠습니다. 포상금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가. 근데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포상금이 있는데 우리 요약집 서브노트 요약집 132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 요약집 보상금 비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약집 봐도 됩니다. 보상금 비교 정리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뭐 공법에서도 주택법, 농지법 이런 데 보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스파이를 조직적으로 양성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파파르치 제도,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줄여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 지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 거짓 신고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거래, 거래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자. 1번은 거래되기는 됐는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적은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미해제, 해제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해제 신고를 한 경우. 이 두 개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적발당한 사람은, 신고당한 사람은 무등록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거짓 신고 당한 자는 5%, 100분 5 범위 내에서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 신고 해제, 거래가 되지도 않았는데 거래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급 대상이고요.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입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취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대통령령에 보면 방치하면 10%, 이용목적을 변경하면은 5%, 임대하면 7%, 기타 7%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한 자 중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되죠. 발각된 후에 하면 못 받고요.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되고요.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고발해도 됩니다. 근데 포상금은 수사기관에서 받을 수 없죠.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고발은 수사기관에,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해도 된다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습니다. 그럼 포상금 못 받는 게 뭐가 있냐면은 공소권 없음.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데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이죠.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요. 공소권 없음, 불기소, 기소 중지, 또는 뭐 무혐의 결정, 검사가 무혐의 결정해도 보상금 못 받습니다. 근데 판사가 무죄 선고한 경우,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죠? 왜냐하면 공소 제기라는 건 재판에 회부하는 거거든요. 재판에 회부만 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아요. 근데 아예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지금 그래서 판사하고 검사하고 누가 더 힘이 세요? 권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검사에게 있다고요? 판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공소 제기 한 건만 재판할 수 있지, 범인이 지나가도 판사가 잡아다가 재판할 수는 없어요. 그 재판에 넘기고 안 넘기고 검사 손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검사가 마음을 나쁘게 먹어버리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재판에 넘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누구는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잡아내버릴 수도 있고, 누구는 대충 해가지고 봐줄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옛날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보통 보면 야당 의원들은 거의 의원직 박탈되고 여당 의원은 박탈 안 되고, 옛날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럼 검사가, 여당 의원은 증거 같은 걸 제대로 안 내버리면 판사가 그 100만 이상 선고 안 하면 의원직이 유지되죠. 자, 어쨌든 공소 제기, 재판에 회부하거나 기소유예라는 건 죄가 있기는 있는데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죠. 재판에 안 넘기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세 개 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징역 벌금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가.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이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보상금 액수는 얼마냐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보상금. 50만 원이고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 보조 가능. 50% 2분의 1, 100분 50 같은 말이죠. 법조문은 100분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분 50 범위 내에서 보조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의 20%인데 요거는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이 1,000만 원. 나머지 이 두 개는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이 두 개는 한도액 없어요. 왜? 3천만 원에 20% 하면 2, 3은 6, 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0만 원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요거는 20% 한도액이 있다고. 만약에 10억짜리 거짓으로 신고했으면 과태료가 5%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20%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억짜리 신고하면 그럼 2,000만 원 되잖아요. 과태료 20% 하면은. 그러나 20억짜리, 30억짜리 신고해도 최대 과태료는 포상금은 한도액이 1,000만 원이다. 자,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는 경우 요거는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거 없다고요. 포상금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면은 숫자를 모두 정리해 놨습니다. 숫자. 2월은 38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세요. 신고법. 신고법이 정식 명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지급 기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은 45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세요. 프린트 45번에 동그라미 3번 보상금 지급 기한 가로하고 중개사법 이렇게 적어놨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 접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2명 이상이 동시에 오면 균분,
균분입니다. 50만원인데 둘이 오면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라 25만원씩 나눠주고요. 왜냐하면 포상금은 국가기관에서는 50만원 준다고 했으면 최대 한도가 50만원 끝이에요. 10명 데리고 왔다고 각각 50만원 주는 게 아니죠. 10명 동시에 오면 5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 한 달 전에 접수되고 보름 전에 접수되고 오늘 또 접수됐으면 최초로 접수된 건수만 지급한다. 이미 한 명 받아갔다는 소문 듣고 또 신청해봐야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돈 나갔으면 끝이에요. 먼저 접수한 사람 한 명만 줍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2인 이상 공동은 맞는데 두 건을 두 건이라고 안 해놓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고 해놨어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순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고 두 건 이상 접수됐다는 말하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그래서 이거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을 경우 균분,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50만 원인데 한 명은 10만 원 받고 한 명 40만 원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지급하죠. 아무 말이 없으면 균분입니다. 자, 문제 154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신고는 수사기관에만 신고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는 고발이라는 말을 써요. 신고는 등록관청에는 신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틀렸고요. 2번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최대 50%밖에 안 되죠. 전부는 보조 안 됩니다. 3번 포상금 지급은 등록관청에서 지급한다고 했죠. 고발은 수사기관에 해도 되고 신고 등록관청에 신고해도 되고요. 돈은 수사기관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맞죠? 여러 건수가 접수된 경우. 이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명 이상이 각각 신고했으면 동시에 온 건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한 사람 있으면 먼저 한 사람만 준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 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표현을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표현을 쓴다고요.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합의된 방법이 있다면 합의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유사명칭 사용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금지행위 위반했다고 해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고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 거 아니죠. 금지행위 투기 조장하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아요.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 신고해야 포상금 받는 거예요. 저 세 개 다 무자격자잖아요. 무등록 아예 무자격자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도 무자격자고요. 양도 대여한 거 없으니까 남은 거 빌렸잖아요. 물론 빌려준 사람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틀렸고요. 3번 아 2번에 2번 155페이지 불기소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하지 않지만 무죄 처분의 경우 포상금 지급한다. 이게 무죄 처분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무죄 선고죠. 판사가
무죄 선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거죠. 2번에 2번 불기소는 검사가 한다고, 기소 독점주의니까 검사가 한다는 게 명백하고요. 무혐의 처분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경우고요. 뒤에 무죄 처분은 이거는 판사가 무죄 선고한 걸 말합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재판에만 회부하면 보상금 받습니다. 2번이 맞고요. 3번은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월이 아니고 1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그 프린터, 암기 프린터 이걸 어떤 분들 보니까, 다른 학원에 보니까 노트를 56페이지 만들어가지고 한 페이지당 다 손으로 직접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억이 오래 남겠죠. 직접 써보면. 쓸 시간이 없으면 그 오래 붙여놓고, 어떤 분은 또 오래 붙여놓고 그냥 자꾸 찾아보는 분도 있더라고. 오래 붙여놓고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오래 붙이면 되잖아요. 앞뒷면 돼 있으면. 어쨌든 자꾸 찾아봐야 돼. 이게 그냥 이것만 프린트만 다 암기해가지고 문제 풀어보니까 40점밖에 안 나오는데 포기할까요? 2차 이렇게 저한테 문의했더라고요. 지금 40점 점수 나오면 아주 잘 나온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17.5점밖에 안 나와요. 지금 평균. 지금 도서관에 가보면 시험 보면 그래요. 저도 지금 학개론 공부하고 있는데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민법하고 있으니까 불안해가 또 나도 민법책들을 꺼내놓고 보고 있는데 보니까 또 다른 사람 또 전부 다 공법 보고 있는데 또 불안해가지고 공법 보다가 이 책 냈다가 저 책 냈다가 제대로 공부도 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로운 투쟁을 해야 돼. 남이 무슨 짓을 하는지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 스케줄대로 따라 하면 돼요. 60점만 받으면 합격이에요. 이거 100점 받을 필요도 없고. 그 60점은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워요. 참 60점이 이게 쉬울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려울 수 있고요. 어려운 것 같지만 또 3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연예인들도 뭐 공중에서 공부한다 이런 거 많이 찍어 올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은 출판사에서 아마 돈 받고 유튜브에 그냥 광고비 받고 올렸을 거예요. 어쨌든 합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합격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갈등을 많이 느낄 거예요. 이거 지금 뭐 2차 포기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뭐 몇 점 나온다던데 그런 거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모의고사 점수 많이 받고 싶으면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해설 보면서 풀어보면 점수 잘 나와요. 예, 멘탈 약한 사람은 안 풀어보는 그 모의고사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보고 포기하려면 점수 안 나온다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때까지 해왔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 저한테 또 와서 묻더라고. 2차 포기, 중개사법 때문에 점수 안 나와서 포기해야 되겠다 하길래 그냥 포기하려면 그냥 자살해버리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것도 못 참으면, 이 정도 압박감도 못 참으면 현업에 나가면 더 진상 손님 많이 만날 수도 있고요. 뭐 현업에 나간다고, 현업에 있는 분들 하는 소리가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할 때는 별로 진상들 없어요. 공부할 때는 다. 왜냐하면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현업에 나가면 이제 가장 아픈 게 같은 동료들한테 뒤통수 맞고 이러면 이제 슬퍼요. 지금 학원 같이 다닐 때는 웃고 이렇게 했다가 나가서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한테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많이. 나온 물건 빼돌리고 제 같은 경우 정보 다 오픈해가지고 다 매도인 인적상까지 다 가르쳐주니까 저 빼버리고 직접 자기 혼자서 다 받아먹고 중개보수 이런 걸 그 당시는 모르고 몇 달 지나서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욕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못하고 하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고 이러는데 그 싸우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손해보니까 뭐 분쟁은 안 생기긴 하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도 가장 뭐 어떤 분은 여자의 적이 여자라고 하는 분도 있던데 개업공개사의 적은 개업공개사입니다. 그 같은 동료들끼리.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데하고 달리 보통 중개, 일반 중개 계약이니까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먼저 계약 승사시킨 사람한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치고받고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근데 외국에는 전부 독점 중개니까 싸울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독점 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시스템을 선진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매물을 다 이미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100일도 안 남았으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 그 당군 신화에 보면은 호랑이하고 곰 100일만 참으면 사람 시켜준다고 했는데, 쑥하고 마늘 먹고 버티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결국 뛰쳐나왔잖아요. 못 버티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웅녀의 자손이에요. 지금 그 삼국유사에 의하면 곰이 이 당군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손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곰처럼 좀 무던히 참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성질 급하면 지 성질 자기가 못 이겨서 죽어요, 결국. 물고기도 성질 급한 거는 잡아놓으면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느긋한 거는 뭐 끝까지 버티고. 좀 느긋하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지금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1개월. 그 다음에 4번,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은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합의를 했으면 합의된 방법에 지급합니다. 5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한 청은 신고한 자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야 된다. 두 건이 접수됐다는 말 자체는 지금 어제 접수되고 오늘 접수되고 동시에 접수돼도 누군가가 먼저 접수됐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와도, 동시에 접수하면 이건 공동으로, 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다고 해요. 공동으로 온 게 아니면 갑하고 을하고 같이 들어와도 먼저 접수한 사람이 받는 거죠. 공동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 친구 데리고 10명이 동시에 오면 각각 50만원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 따라서 2번에 답 2번입니다.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56페이지. 보상금은 한 건당 1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입니다. 50만원.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기소유예 보상금 지급하지 않는다. 기소유예도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있는데 보상금 다 받아요. 근데 결격사유는 집행유예만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니죠. 예. 결격사유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돼도 제가 있기는 있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번에 2번 보상금 지급합니다. 뭐한 경우 여기 찍어놨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보상금 지급한다고요. 지급 안 하는 거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기소 중지 되면 보상금 못 받고요.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받는다. 왜?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했으면 받는다고요.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3번,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등록관청이 보조하는 게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100분 50, 2분의 1, 50%밖에 안 됩니다. 최대. 4번,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5번은 두 건 이상이 접수되면, 두 건이라는 말 나오면 최초 먼저 접수한 사람만 주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은 균분,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3번에 답 4번이고요. 4번, 5번, 6번 이렇게 보상금 지급 계산하는 게 나오면은 계산하는 게 나오면 지금 갑과 을이 보상금 받는 거고요.
딱 패턴이 이렇게 출제됐어요. A, B, C, D, E도 있나요? E 있어요? E도 있네. E도 있네요. 자, 그러면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으나 갑은 담당 검사는 A에 대해서 공소제기, B는 무혐의 처분. A 50만원, B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보상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는 자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하였고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공동으로 했으면 아무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배분이죠. 25만원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누가 먼저 했어요? 을이 먼저 했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먼저 한 사람만 포상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 되죠. 발각된 이후니까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답은 포상금은 75만원, 75만원 갑과 을. 답 2번입니다. 발각된 이후에는 포상금 못 받는다고 했어요. 발각되기 전에 5번 문제도 이 패턴에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자, A. 네, 먼저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무혐의 처분, B를 불기소 처분했다. B 50만원, A는 무혐의 처분이니까 보상금 안 나오고요. 불기소네. B도 기소가 아니고 불기소네. 그죠? 안 나오네. 그래, 보상 불기소라고 했네. 불기소,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 처분이니까 보상금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를 신고하였으면 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받아도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보상금 나옵니다. 을이 신고했죠? 을이 신고했으니까 갑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D. D는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의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였으면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균분. 공동으로 했으니까 균분. 그 다음에 이는 을이 신고한 이후 갑도 이를 신고하였고 이는 공소 제기하였다. 누가 먼저 신고했어요? 을이 먼저 했죠. 을이 먼저 한 사람 받는다고요. 그래서 보상금은 을이 125만원, 갑은 25만원. 이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 계산하는 건데요. 이거 몇 번만, 처음에 이게 기출문제 나와가지고 처음에 신선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근데 몇 번 풀어보니까 이 패턴에 넣어가지고 그냥 맞춰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답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A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는 안 나오는데 뭐 A를 각각 고발하였다. 누구하고 A하고 B하고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 했으면 혼자서 각각 고발하였다. 누구를? A를. 어쨌든 각각이란 말 좀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불기소 처분 받았으니까 보상금은 안 나오죠. 기출문제 자체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 객관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B를 신고했으며 B를 무혐의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 안 나오죠. 누가 을이 신고했어요? 무혐의 처분 보상금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C.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을 대의한 시를 공동으로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시를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기소유예 나오죠? 공동, 이 공동, 2인 이상인 공동이 뭐예요? 균분이잖아요. 균분. 균분, 25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D는 누가 신고했어요? D는 의리했고요. 무죄 처분이라는 말이, 말을 잘 안 쓰고 무죄 선고 재판에서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판사가 무죄 선고라는 이야기죠.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나오네요. 얼마요? 50만. 그럼 답은 25, 75. 2번이 답이죠. 여기는 2는 없네요. 2는 없죠. D까지 있으니까 25만원, 75만원.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상금 제도고요. 지금 우리 교재가 310페이지까지 있는데 160페이지면 딱 절반 나갔죠. 지금 절반 진도가 나갔어요. 이제 지금 4주 했고요. 이제 다음 주는 휴가고요. 나머지 8월 달에 또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도는 정확하게 나갔어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오시면 좋은데 딱 40페이지씩 풀면 돼요. 4, 8, 32 하면은 되잖아요. 40페이지 정도씩 예습을 해오고 싶으면. 그래서 시간이 없어 못하면 한두 문제라도 꼭 좀 풀어봐야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는 거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미리 좀 풀어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8월 달까지는 건강관리를 일단은 잘해야 돼요. 찬바람이 불면 9월, 10월 달에 이제 2차 열심히 할 수 있고 10월 돼야 점수가 잘 나와요. 지금은 모의고사 점수에는 절대 연연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휴가도 잘 보내시고 8월 달에 다시 찾아뵙고 강의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